거기 구석자리에서 거동도 못하고 누워계시는 어머니를 만났어.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음식에 좋은 공기 마시면 완쾌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이렇게 세월만 속절없이 흘렀구나. 어머니. 경아. 진작 얘기 못했던 거 미안해. 아니에요.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. 이제 기분 좀 좋아지셨어요? 그럼 저 한마디 건의사항 말씀드려도 되죠? 건의사항? 예. 앞으로는 뭐가 됐든 어머니 혼자 독점하는 거 일체 금지예요.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항상 저한테 절반은 나눠주세요. 아셨죠? 그래. 가요. 좋았습니다. 원장님 오셨어요? 예. 아휴, 식사는 좀 편하게 하시지 그러세요. 원장님 식사하셔야죠. 제가 금방 차려드릴게요. 아닙니다. 승구랑 빵 많이 먹고 왔습니다. 승구랑은 얘기 잘하셨어요? 예. 녀석이 양자를 닮아서 그런지 아주 착하고 의리가 있더라고요. 아, 참, 아까 원장님 나가셨을 때 만복당 아주머니가 병원 찾아왔었어요. 양자가요? 왜요? 이유는 모르겠는데 원장님 안 계시다고 하니까 급히 나가시더라고요. 무슨 일이지? 뭐 안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은데. 예, 뭐 내일 아침에 한번 들러보겠습니다. 그러세요. 아, 참, 여사님. 내일 태범이 보러 한번 다녀오시죠. 아, 또 그 말씀 안 가도 된다니까요. 제가 마음이 안 편해서 그럽니다. 마침 주말이니까 한번 다녀오세요. 그럼 내일 올라가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. 은주야, 아버지 왔다. 대답도 안 했는데 들어오면 어떡해? 어? 아니, 녹화하면 되는 줄 알았지. 다시 나가? 아, 됐어. 무슨 일인데? 은주, 오늘은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? 별일 뭐가 있겠어. 참, 승구랑 읍내 나갔다며. 어, 빵 좀 사줬어. 짐 차려준다고 병원으로 오라 그런 거잖아. 근데 빵 왜 사줘? 어? 어? 빵... 빵... 우지야, 이거 아까 시장에서 산 거 말이야. 기장이 좀 긴 거 같은데? 그래? 어, 이리 와봐. 우지랑 시장에 다녀오셨어요? 네. 봐, 길지? 아줌마가 그만큼만 줄여줄게. 우지는 시장에서 뭐 샀어? 이거 산 거야? 학용품 샀어? 아, 아빠! 왜? 왜 허락도 없이 남의 걸 함부로 보고 그래? 아니, 그냥... 아빠, 제발 좀 나가줘라, 어? 아니, 여사님,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? 네, 이번에는 원장님이 잘못하셨어요. 예? 거기 의자 속옷이 들어있었거든요. 속옷이요? 아니, 속옷이면 뭐가 어떻습니까? 여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의주 어렸을 때 기저귀 한두 번 갈아줬습니까? 이제 의주 애 아니에요. 원장님 식사하셔야죠? 금방 차려드릴게요. 이 녀석이니? 자. 아휴, 애비가 많이 늦네. 딸내미 등록도 못 시키는데 들어올 마음이 나겠습니까? 어디서 술이나 퍼먹고 있겠지. 그럼 큰 누나인 줄 한국도 못 가는 기가.